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맞이한 첫 주말.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펜션 단지는 이제 뼈대만 앙상이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이곳에서 감히 새로운 시작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인근에 위치한 강릉의 발달 장애 화가 이장우 씨의 화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다 남은 채로 바닥을 나뒹구는 그림과 책들만이 이곳이 화실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강릉 세계 합창대회를 앞두고 심혈을 기울이던 그의 작품들은 이번 산불로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제가 8시쯤인가? 하여튼 우리 집이 거기서 너무 가까우니까 안개 이렇게 매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실하고 집하고 다 전소됐어요. 그림 400점 다 산불로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진 이재민들을 위해 이곳 아이스 아레나에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한 이재민들은 이곳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난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태어나고 정말입니다. 나 산불이 이렇게 무서운지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디서 거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거처할 때만 어떻게 국가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경포호수 인근은 특히 집중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 까맣게 타버린 호수길이 불과 일주일 전 벚꽃으로 가득 찼던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국민 관광지라 불리던 경포 해변의 상권 침체도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예, 산불 나고 모두 위험하니까 손님들이 잘 안 찾아오셔요.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불 발생 이후 줄을 잇고 있는 예약 취소에 강릉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냄새도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건물에 좀 재가 묻어 있거나 좀 그럴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피해된 부분들 많이 복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로 인해 전과는 같지 않을 강릉의 풍경들. 그렇지만 바로 지금이 강릉을 향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일반 산불과 다르게 도심형 산불이라서 피해 규모도 크고 이재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많이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조기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께서 또 강릉시를 경포대를 많이 찾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